미나상, 고니치와. 자, 그럼 곧장 우리 문제풀이로 들어갈 텐데요. 1번 문항은 당연히 가타카나가 출제가 되고 있죠. 비슷한 글자 혹은 땡땡 탁점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장음의 유무, 장음이 만약에 있다면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비슷한 글자들을 함정으로 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기본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어휘들이었기 때문에 성실히 외우신 분들이라면 아마 쉽게 알아맞힐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침대는 메또, 메또. 그렇죠. 초금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늘 항상 메또가 시험에 제시될 때는 또 같이 나오죠. 그죠? 자, 펫도 뭘까요? 영어의 스펠링 자체가 펫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점, 즉 반타금 점과 그리고 그 침대에서와는 다르게 땡땡 없습니다. 하이. 자, 따라서 펫도 애완동물, 반려동물이죠.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축구라는 단어에 장음이 들어가요, 들어가요, 절대로 사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바해서 외워주신 분들이라면 여기 살짝 초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에 놓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반드시 사까 라고 읽으셔야 되고 이 사까 라는 단어는 실은 스펠링으로도 물어보지만 박자를 세는 문제로 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하나, 그 다음에 초금도 박자로 세고, 그 다음에 카, 그리고 선생님 장음도 박자에 들어가나요? 당연하죠. 박자 맞춰서 길게 빼세요가 장음이잖아요. 당연히 박자 지켜주셔야 돼요. 총 4박이죠. 자, 4박의 단어가 됩니다. 절대로 장음, 초금, 박자에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풀장, 푸르.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동그라미 점, 그렇죠. 반타금 점이 빠져 있고요. 자, 카메라, 그죠. 세 박자로 카메라라고 읽으면 되는데 자, 이 글자 뭡니까? 히라가나의 네, 목적격 조사로 쓰이던 이 오라는 글자인데 자, 이 오라는 글자가 가타카나에서는 한국어의 키 글자처럼 쓰네요. 어설프게 카메라, 그렇죠. 라의 글자랑 요 정도의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글자를 정말 오랜만에 비슷한 글자를 함정으로 넣는 자, 그런 시험 문제가 4번에 나왔네요. 자, 이거 심지어는 예전에 도마도 이렇게 제시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마도 하잖아요. 절대로 안 되죠. 토, 마, 토, 그죠? 반드시 T의 스펠링이었기 때문에 땡땡 이런 것들, 즉 점 같은 것들 절대로 넣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1번 무난하게 일단 넘어가고요.